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전화 오셨는데요? 저요? 어, 잠깐만요. 아, 예. 아, 회장님. 예, 지금 방송 중이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 뭐 지금 뭐 급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인사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아, 예. 그럼 철구 옆에 있는데 인사 한 번만.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철구님 안녕하세요. 아, 네, 그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철빡입니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때. 스승님 오늘 이제 컨텐츠 끝나고 연락 네. 바로 드릴게요, 스승님.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우리 어제였나? 네. 그 예선전에 치른 이제 철코스타 K. 그죠. 예, 오늘 8명의 멤버가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의 어떻게 보면 가창력의 최고의 가수를 문자 아니겠어요? 근데 네. 어제 저희가 좀 약간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자면은 당신이 너무 노래를 좀 빨리 꺼가지고 어제 네네. 우산 뮤직비디오 준비해줬던 그 친구 예. 정말 준비 많이 했던 것 같았는데 너무 빨리 끊어가지고 조금 예.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빨리 해야 돼 이런 거는. 빨리. 왜냐면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루자 타이밍 때 그냥 바로 끊어줘야 돼. 왜냐면 아,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예? 시청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시청자 수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건 루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시청자가 떨어지는 걸 바로 그냥 잘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8강전이 많이 진행되면 네. 시청자 떨어진다. 네. 집으로 보내야 돼요. 네, 얄짤 없이 아 집에 가세요. 네. 네. 바로 보내야 돼.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지금 두 명만 집에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매니저들은 다 밑에 내려가서 이제 통솔 하고 계십니다. 자 참가자분들 7시까지 이제 다 오시기로 하셨는데 벌써 도착하셔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노래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오셨으면 또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보면 약간 가창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목을 좀 풀어요. 푸는 시간이 좀 필요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이거는 한 7시 좀 약간 10분 20분 정도 시작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또 이제 노가리 도 좀 네. 까고. 그렇지. 아 근데 저기 그 어제 GS 그 이슈가 네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GS 이슈. 어떤 사람이 GS 회장님한테 카톡을 보내갖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GS 난리 났더라고요. 지금 회장님께서 이러던데. 예. 와. 와. 그러면 그거를 한 사람은 이제 직원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야, 좀 난리 났는데. 그래서 지금 GS도 난리가 났고, 근데 지금 당신 근데 아예 안 쉬고 지금 어제부터 아예 한숨도 안 잤나요? 저는 안 잤죠. 와. 저는 근데 말짱합니다. 왜 예. 잠을 안 자세요? 네, 저 이제 어차피 내일부터 3일 휴방 들어가고 그 다음에 70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기왕이면 예. 좀 오래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불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긴 한데. CEO도 있다는데요? CU도? 근데 지금 뭐 드라마고 뭐 광고고 어디고 다 지금 이게 붙어갖고 이것만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지금 싹 다 지금 이제 아 근데 그 속 까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너무 심한 어거지로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예? 왜요? 저 뭐 CU도 그렇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오는데 그 너무 좀 어거지로 잡아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좀 편안한 자주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지금 아 똥무자가 좀 그런가요? 아, 똥무자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좀 좋은 편안한 자 가지고 왔다가 이따가 저희 이제 오디션 들어가면은 그때 의자 바꾸도록 하죠. 아 근데 약간 코트 형이 약간 자세가 역겨워 막 이러면서 여긴 내본진이다 이러면서 약간 거만 자세 잡는 거 보면 살짝 역겹습니다. 이 조똥댕이 새끼 존나 역겹네요. 예. 네네. 아 좀 편안한 자 주세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건 안 보셨지? 저 오늘 아침에 쿠폰 예. 받고 왔어요. 뭘요? 예. 아, 거포. 예. 아, 근데 이거 지금 잘하면, 여러분들 이거, 성대가 일단은, 저는 일단은 시청자한테 들었는데, 지금 허리디스크라고. 예? 예? 성대가 허리디스크 걸렸다고? 허리디스크가 걸렸대요. 뭐 하다가? 나 몰라. 걔 집에서 100원 만 원인데 무슨 허리디스크 왜 걸려? 지금, 왜, 잠시만. 팸이 왜 도배를 하세요, 지금? 아까... 그쪽에서 왔나? 씨발려나? 아니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일 만한 게 아주 조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팸이다 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지금 진행형이니까 여러분들 예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또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팸이 도배를 하시죠?
아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제 막 소세지 잡고 했던 거 그거 그 짤에 모든 그 저걸 해놨더라고. 해석해놓은 그게 있었는데 그거 한 번만 다시 올려주세요 카페에다가. 자, 저희가 이따 좀 오늘 이슈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따가. 예. 일단은 여러분들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그냥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 난 요만큼 정도 원하는데 안 돼. 약간 그 약간 이게 팸이다 네. 그렇게 약간 사람 오해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냥 만약에 이게 팸이라는 뜻 그런 거면 내가 하면서 한 요 정도? 네. 아니면 나는 또 이런 말 했잖아. 아, 딱 이건 좋네. 이러면 또 일베다라고 몰아가고. 맞아, 맞아. 어, 뭐 예를 이상, 들어서 어. 뭐 유열 스케치북에서 갑자기 자, 부르실 곡은요? 아, 저는 여전히 아름다운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면은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일배야? 약간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요. 예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신이 일배 수정 아닌가요? 아직 스피드 노무현 씨. 저는 예, 이미 다 신호 씨 사람들한테 인증을 했고. 무슨 인증? 당신은 지금 어때 뭐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진짜 일베 수장이 아닌지.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몇 년 전에 했던 엄삼룡이라 했던 방송 이거 꺼낼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일단은 우리 그 아프리카에 3대장이 이제 일베충이 있는데. 예. 어 제소리 하지 마. 아, 지코 코트 철구 하면서 진짜... 일베를 한다는 저는 근데 진짜로 안 합니다. 근데 지코 형은 네. 하, 진짜 빠꾸가 없더라. 아직까지도 방송에서 좌로 이기, 우로 이기, 뭐 흔들어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나 이거 보고 나서 와 지코 형 저 양반은 진짜 한편으로 참 대단하다. 이 양반은 내가 볼 때는 진짜 예. 이미지라는 거는 상관을 안 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거의 무사가 자기 길만 가는 네. 정말. 근데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없다. 그쵸 그쵸. 난 내 길을 가겠다. 어, 상관없다. 약간 진짜 근데 멋있어 난 솔직히. 어. 철구 씨한테도 그런 얘기 있잖아. 예전에는 뭐. 철구가 좀 노빡구였는데 좀 많이 요즘 많이 바뀌어서 뭐 노잼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너처럼 이렇게 뭐 그렇지 않아. 나는 그래도 너처럼 칠섭이 난 그 내가 십선비라고?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솔직히 나 팸이랑 싸울려 했어요 진짜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자꾸 싸울라 그래. 근데 나는 예전에 어. 코트였다 철구야 바로 형이 도와줄게 바로 간다. 나 솔직히 이런 코트를 원했었는데 그만해. 아니, 갑자기 아니 내가 사석에서도 말렸잖아요. 좀 그만 좀 해요. 네, 나는 예. 팸이 아니 당신 잃을 게 많잖아요. 당신 잃을 이럴 거 없어요? 이럴 건 없어요. 이럴 거 없어요? 이미 다 잃어가지고 이럴 건 없어요. 이런 새끼들이 마지막에 아, 나 이럴 거 없어 라고 했다 쿨한 척 했다가 진짜 나중에 여론의 어떤 타겟이 되고 나면은 그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면서 엄청 후회합니다. 예, 이런 새끼들 존나 추해져요 나중에. 예? 이럴 게 왜 없습니까? 아니 근데 당신도 좀 이뤄주시면 안 되나요? 저요? 예. 저는 지금 쥐고 있는 것도 빠져나갈까봐 불안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그 다이랑 랄프랑 밥 먹다가 중간에 싸워가지고 다이가 먼저 집으로 아니 싸웠다고 왜? 예 아니 좀 왜 싸웠어? 뭐 그냥 별 그냥 사소한 걸로 좀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다이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안 먹을 거야? 너 집에 가! 그래도 진짜 집에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 새끼 근데 여러분들 약간 예. 돼지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존나 잘 삐져요. 아 진짜라니까 이게 돼지의 특성이 여러분들 약간 고도불미한 아니면 약간 좀 비만 기질 있다 그러면 잘 삐져. 이게 있다니까 나이가 또 많이 들면 또 이제 감정 풍부해 잘 삐지고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 살을 빼야 돼요. 이 살이 여러분들 만드는 근원이 아 진짜라니까 이거 어 맞다니까. 당신은 그렇게 돼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삐져요? 나는 안 삐지는데. 아 진짜요? 나는 진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나를 까거나 그래도 나 절대 안 삐져. 아 그래요? 제가 그동안 이제 같이 철구 씨랑 이제 비글즈 하면서 삐졌을 때 딱 두 번 있었죠. 뭔데요? 예전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10만 찍으려고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푸파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약간 먹토쇼냐 약간 요런 분위기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조쿠 씨한테 당신 또 먹토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진짜 눈이 살기가 느껴져가지고 맞겠더라고요. 예. 근데 당신 진짜 먹토쇼 장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먹으세요? 진짜 체구만 보면 여러분들 거의 아프리카 넘버원 그냥 푸파 장인인데 아니 왜 이렇게 못 먹어요 진짜로? 아니 나는 음식을 음미하는 스타일이지 너처럼 너는 그냥 식도에다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체구가 음식을 더 안 먹어 맞지 얘들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돼지들이 옛날에 진짜 푸파 장인 푸파의 진짜 그 1세대가 그 무슨 고바야시 고바야시 예? 찰청 말고 고바야시라고 일본에 있었어요 원래 푸파가 아, 일본에서 유행했었어요. 나 진짜 하고 싶은 건데 지금 햄버거 몇 개 먹고 막 일본 사람들이 체구가 작잖아 네
통상적으로 네. 그 체구가 작아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푸파로 1등이 많아요. 미국에서 맞아. 열리는 푸파 어. 대회에서 예. 체구가 작은 사람들이 우승을 해요. 예. 신기하다니까 이게. 와, 햄버거를 30개를 먹더라고. 그럼 우겨서 이렇게 넣었는데 나 그런 거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먹지? 근데 막상 근데,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아 근데 너는 그렇게 먹을 것 같아 생겼어요. 난 진짜 아니, 형이, 저는 형 뱃살 먹... 봐봐 진짜. 이 뱃살이 여러분들 예. 딱 보면 이 새끼 그냥 하루 한 끼를 여러분들 몰아서 한, 내가 볼 때는 진짜 근데 제가 잘 먹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조개예요. 너, 아, 조개는 저도 좋아해. 예. 네. 언제 먹으러 갈 거죠? 조개 푸파 좀 합시다. 아 그렇죠. 예, 저 예. 진짜 조개 하나만큼은 정말 기똥차게 먹을 자신 있습니다. 예. 조개 먹으러 갈때 저도 한 번씩 불러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조개 좀 예. 빨죠. 예. 예.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8강전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어제 뭐 사실 뭐 상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사비로 좀 상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아프리카한테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깝다, 사실 이 컨텐츠가 진짜 아깝다. 이 컨텐츠가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한번 던져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반응이 어떤지. 예. 왜냐면 여러분들 저도 철방 노래자랑도 많이 하고 이 형님도 약간 성지고 합창단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노래 이런 컨텐츠 많이 했잖아. 근데 네네. 진짜 오프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맞아. 왜냐면 재밌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노잼으로 받아들일까? 네. 어떻게 몰라 이거는. 철구 씨가 항상 이제 야 형 요즘 진짜 음비 잘하는 사람들 있대. 우리 음악 컨텐츠 좀 같이 해보자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는데 사실은 상금을 이제 미리 아프리카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또 철구 씨가 안 되겠다 형 이거 상금 좀 높이자 하고 아프리카 전화했는데 안 된대요. 예? 안 된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금을 저희가 이제 사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안 된다는 예.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미리 말했으면 500만 미리 말해야 돼. 예. 500만 원까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리 오늘 아까 전에 컨텐츠 전에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여러분들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 너무하네. 그래도 철구 아프리카 대통령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니 예. 그러니까 미리 말했으면 된다고 이러면 또 오해하잖아. 시발 새끼야 죽거든 뚱땡이 새끼야.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만 돼지 새끼가 진짜 적당히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저를 그렇게 막 인신공격하세요.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비로 좀 준비를 했고 약소하게나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내가 네. 볼 때는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노가리 더 까다가 우리끼리 또 이제 노가리 가는 거 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보니까 당신 그래도 좀 뭔가 좀 그 넓 좀 이게 지식이 예전에는 정말 바보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아는 게 많아지고 저는 혹시 카페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에? 카페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카페는 뭐예요? 저희 카페를 해서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코트 카페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를 볼 필요 없어요. 가장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 또 예. 이제 활발히 예. 어그로가 끌리고 있는 그 약간 예. 사회적이나 스포츠나 이슈.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곳이 노래하는 카페. 네, 노래하는 코트 카페. 그쵸, 바로 그쵸. 여기. 예, 이것만 딱 보면 돼.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철구 씨가 이런 카페를 팬카페를 하나 만든다. 진짜 네이버 카페 지각병동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아니요. 이 분야 1등이 우악군님 아시죠? 아 우악군 그분이 진짜 범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저거든요. 철구 씨가 만든 제가 바로... 만들면 그냥 네이버도 야결돼요. 승드림 남부하고 그 다음에 BJ들 까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아, 해반이 납니다. 관리가 안 돼요. 나도 내 방 채팅이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걸 누가 관리할 거예요? 맞잖아. 근데 이것도 실명제라서 뭐 좀 누가 나대거나 그래버리면 바로 쳐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지금 계속 GS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GS 메갈 논란 총정리. 예. 어제 우리가 사실 좀 정리를 좀 덜 했었는데 손동작이 한국 남성의 성기가 자금 이제 이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 아니 난 제일 궁금한 게 GS 쪽에서 이거 사실 이거를 포스터 만든 사람이 그거를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 표현한 게 맞다라고 발언을 했나요? 아니면 이건 오해다라고 했나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제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 들어갔어요. 예,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정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 있었던 요 모양도 그렇고 이제 빼박이죠. 이게 M, E, G, 메갈. 예, M, E, G, A, L. 예, 메갈. 아, 지금 차 도착해가지고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근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한 번씩 여러분들 오늘 한 개 오늘 한 개만 준비할까 하다가 갑자기 뻐기 손가락 올라오고 그 오해 이것도 오해거든. 난 이렇게 안 하거든. 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좀 난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새로
네.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좀 약간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좀 약간 의도적이지 않나. 맞죠, 맞죠. 그리고 처음에 이해석은 억지인 것 같다는 여론이 많을 정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아, 물타기 왜 괘씸하노? 개새끼들아, 저기 따게 하세요, 저 여러분들. 네. 저 남성 대표입니다, 형님들. 남성 대표. 여러분들, 제가 옛날부터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성을 대표해서 남성의 인권을 바로잡아야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저 당해 하세요. 맞죠, 형님들 맞죠. 왜 그러세요? 맞죠, 맞죠. 그래요. 예. 아무튼 이번 사태로 지금 이 GS 쪽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이거 바로 잘리겠지? 그치. 이제 이거 했던 이제 그 마케팅 담당자는 뒤졌지.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거의. 너가 사장이면 어떡할 거야? 너가 이제 만약에 회장이야? 마케팅 담당 들어오라 그러세요. 오늘 딱 출근해갖고 회장님이 분명히 카톡을 했잖아. 저희가 죄송합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사형감인데요. 왜냐하면 예. 이걸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몇 천억 정도? 그렇죠. 몇 백억? 그렇죠. 왜냐면 앞으로 계속 이제 GS를 안 먹을 거고 그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 몇 백억 몇 천억이에요 여러분들. 그 G가 오! 가지 않습니다. S가 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불매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럼 예. 어떻게 배상할 거야 이거를. 제가 회장이었다면 바로 마케팅 담당을 바로 손절 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장으로서 사죄문 딱 올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끝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중요해. 네. 이거를 한 사람이 여자야? 남자야? 이거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마케팅 담당이나 이런 디자인 쪽은 거의 여성분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지. 남자야 여자야?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이 많은데 많아요. 이걸 한 사람은 그 여자라고 밝혀졌나요? 여자죠. 여자 맞습니까? 딱 보니까 여자지. 아니 누가 저런 여성 학회 이런 거 사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페미 논란이 계속 들끓고 있는데 보겸 씨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점점 남자들이 똑똑해지고 있다. 예, 이제 전 남자들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가고 있다. 네. 왜냐면 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남녀 차별 없애려면 난 솔직히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 어떤 거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살짝 그래도 남녀 차별이 없어지려면 제일 먼저 뭐 난 딴 건 모르겠고 여성 전용 주차장.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없어져야지 우리 남녀가 우리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거부터 없어져야지 우리가 남녀 차별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들을 약간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 인식을 시키는 게 아닌가. 여성 존욕한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일부러 여성 전용 주차장에 대요. 일부러. 예? 저는 일부러 대요. 이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예. 그렇지. 과학자 있으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거기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적인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여성 주차장 핑크색으로 이렇게 치마 입은 그 모양이 있으면 전 바로 거기로 라이프야 저기로 차대. 아 저기 여성 주차장인데요. 괜찮아 임마. 옆에 다 있잖아. 이렇게 하고 전 대고 그러게 들어갑니다. 역시 개꿀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거 없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것부터가 이제 남녀 평등이 아닐까. 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GS 이걸로 인해가지고 좀 더 이 페미라는 사람, 그거 단체를. 네. 어떻게 보면 페미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 메갈리아 손 제작자는 40대 남성이었다고? 남성이었다고요? 와 근데 이거는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덮어씌우기 수도 있어. 나는 그치? 나는 영화. 영화? 영화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회장님이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냥 이러면서 딱 이제 돈 주면서 약간 어떤 그 뒤에 그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아 모르는 거야.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치. 40대 남성이 사실 남녀 갈등에 어떤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뭐 그래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허경영 씨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허경영 씨만 정확하게 이제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쵸. 예. 아, 여성가족부는 나는 솔직히 모르겠고. 네. 일단은 나는 없애야 돼요 여성가족부는. 예? 왜 당신이 이제 더 조심하시나. 아니 근데 여성가족부는 진짜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왜요? 왜요? 왜냐? 보여드릴게요. 랄프야 너 그 매체에다 얼마 전에 그거 그 저기 스피어우먼 그거 좀 줘봐봐. 내가 진짜 그거 보고 나 어이가 없었다. 뭔데? 뭔데? 이거는 진짜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은 내가 이번에 보고 나서 당신의 생각이 진짜 궁금하네요. 랄프야 그거 좀 찾아서. 나는 모르니까. 왜냐면 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저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딱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마음이 나오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적이 북한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 왜냐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난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야. 어? 나 솔직히 말할게. 야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잠깐만 랄프씨 얼마나 걸려요? 제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아 여기 있다 이거다. 봐봐 제목 이거야. 창렬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선택권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조크씨. 가정폭력. 네 잠시만요. 아 진짜 어린애를 때리는 애들은 어른들은 쳐 맞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가난, 외로움과의 위험. 쉽게 돈 벌고 싶으니까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끼리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본인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몸파하시는 이제 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선택권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이 광고를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틀어줍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조코 씨 생각은 이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 우리나라가 매춘 금지 국가 아닙니까? 성매매 금지 국가인데. 금지 국가인데. 그쵸. 이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택권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네. 좀 선을 넘긴 넘었네요. 그쵸. 왜 아니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굳이 시켜주느냐. 저는 오히려 성매매가 합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쪽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해를 하셨나요 지금? 이해는 했어. 이거는 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예를 들어보면 남자로 네. 변해보면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군대 가는 영상. 야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예. 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저는 좀 약간 역겹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걸 보면 솔직히 성매매는 이제 다른 쪽에서는 또 이제 합법이 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난 딱 모르겠어. 근데 거의 다 60-70%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자가 그렇지.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하는 일이잖아. 아니 가정환경 어렵고 뭐 힘든 사람이 뭐 그들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몸 팔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렵게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알토란처럼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야 진짜 아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요즘 같은 경우 뭐 진짜 누가 인신매매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솔직히 예. 좀 당신 학교 온다고. 네? 성지고 나오셨지 않았나요? 예예 예. 그렇죠. 우리 또 성지고 동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예. 학교란 단어를 좀 같이 쓰지 맙시다. 맞죠. 우리는 사실 예, 예, 예.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예. 저는 진짜 좀 다시 배우고 싶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전 다시 좀 배우고 싶어요. 진짜 성지고라는 어떤 이 타이틀이 아니. 인생을 좀먹어. 아니 나 성지고는 나 솔직히 나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진짜 하는데요. 예. 예 그래도 인생을 좀먹어. 왠지 알아요? 왜요?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에요. 이건 노란색이죠? 했는데 응 성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얘기를 하고 내가 뭔가 나의 어떤 그 생각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하면은 내 소신 얘기하잖아요. 응 성지고 이래버려요. 성지고로 나와서 JYP 들어왔다가 생각 안 하세요? 맞잖아요. 성지고로 나와가지고 JYP 어디서 볼 때 누가 성지고로 안 나? 성지고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 학업에 열중을 안 하고 노래에 집중을 할 수 있겠었겠죠.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JYP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저는 좀 이제 성지고 나온 게 좀 딱지를 좀 떼고 진짜 저도 그 대학교 나왔거든요. 저 대학교 이제 그 전문대학교 갔었습니다. 철코스 타기 전에 유튜브에 네. 아 라이브로 아 이수 마이웨이 라이브요. 이수님이 예. 요즘 그 유튜브 하잖아요. 아 맞아요. 난 정말 그거를 보면서 역시 우리 이수 형님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아직까지 열정이 넘친다. 저는 사실 김나박이 예.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내노라는 이제 4대 보컬이 있습니다. 김나박이 남자 가수들 중에서 예. 범접할 수가 없는 클래스죠. 한 명 한 명 다 봤을 때. 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최고는 나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랄이죠. 자기랑 비슷한 사람 창법. 원래 다 제가 나얼 씨를 보고 배운 거예요. 예? 저는 항상 이제 교수 과제가 있잖아. 당신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준비할 때 누구 거 봤어요? 당신 저기 봤잖아요. 외국인 저기 기훈 패트릭 거 보고 연습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럼 누구 거 보고 했어요? 홍진호요. 홍진호. 우리 홍진호 선배님 보고 많이 배웠죠. 당신 내가 봤을 때 실력적으로 봤을 땐 그 좀 쌈장 그분 보고 배운 거. 아, 기석 형님. 기석 형님. 예, 기석 형님도 예. 많이 배웠고. 예. 네, 나는 중요한 사람이 마재훈입니다. 마재훈. 예, 마재훈 형님은 여러분들 그 실력 스타성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마재훈 형님은 주작을 했긴 했지만 나는 그 스타성
내가 존경하는 저그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 뒤에 가고 악기를 모두 딱딱도 딱딱 이 지랄하셨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굉장히 와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방송을 위해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도 그렇게 조리 돌려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게 좀 약간 굉장히 좀 파급력이 컸어요. 인터넷 상에서. 그렇죠. 예. 그 시원했다. 글 들으셨어요? 뭐. 그 썰 아세요? 마지훈 씨가 그 이제 누가 어떤 미션을 걸었어요. 큰 손이. 마지훈한테 미션을 걸어가지고 이거 아마 자료 있을 겁니다. 뭔데요? 마지훈? 마재윤. 마재윤 요즘에 방송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예전에 이제 그 주장 논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했었을 때 이게 마재윤 방송의 금지어들이에요. 조작, 주작, 청룡, 백호, 사신, 현무. 어, 이거 알아요. 이거 예, 알아, 이거 뭔지 이거 알죠?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슬픈 썰이 하나 있습니다. 마재윤에 대해서. 마재윤 별풍선 9만 개 사건. 이거 아세요? 뭔데요? 아프리카에서 마재윤이 별풍선을 한창 받을 때 뭔가 사람들이 미쳤었는데 갑자기 별풍선 배터리부터 썼다. 큰 손길에 배터리부터. 어, 배틀. 만 개씩 막 쏘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쏜 사람이 갑자기 마재윤한테 제안을 합니다. 재윤 씨. 버스커버스커 노래 하나 불러주시면 안 돼요? 9만 개 쏠게요. 그렇게 9만 개? 아, 그러면 당연히 뭐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수트님이나 예, 뭉크뭉님이나 쏴준다 그러면 무조건 하죠. 바로 부르죠. 지금 뭐 미션을 하고 있거나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9만 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 꽂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즌 이탈리아 리그 우승팀이 어딘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별풍 쏜다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유벤투스. 어. 유벤투스가 우승했잖아 라고 했는데 그분이 마재윤 방송 채팅 필터링에 걸려가지고 바로 강퇴돼버렸습니다. 유벤투스가 왜요? 유벤투스가 승부 조작 때문에 마재윤 방 금치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굴만개가 하늘로 날아가고 마재윤 씨빡돌아서 시청자 다 강퇴시켰었다고. 질문 던진 이거 신화야 이거? 질문 던진 새끼 블랙머금 눈앞에서 900만원이 날아간 마재윤의 별풍선 금만개 사건. 이런 정말 이런 썰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예? 좀 안타깝고 그래도 예. 좀 약간 방송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예. 시청자의 드립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안 했어야 했는데 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솔직히. 예. 저는 이제 당신 뭐 금지어 뭐 있나요? 예? 금지어 뭐예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그다음에 전유 자동으로 이제 그 저 지혜는 세정 뭐 이렇게 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 나 별거 없어요. 나도. 혹시 철구 씨는 방송하면서 고소 먹어본 적 없나요? 고소라 나 깨끗한가요? 나 고소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로? 어, 나 고소 단 한 차례도 안 먹어봤어요. 의외로 우리 같은 사람들 깨끗하다니까. 그래. 그래 진짜로 여러분들 의외로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 과거에 막 어떤 그런 전력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왜 고소를 안 하냐면 어차피 방송에서 이용을 하고. 아 핵파리실 땐 기소유예 당했잖아요. 어 그거는 고소가 아니죠. 예. 그거는 걸린 거죠 경찰한테. 아, 붙잡힌 거죠. 붙잡혔어요? 예, 붙잡힌 거죠. 합의를 그러면 뭐 빨간 줄 같은 전혀 없는 거예요? 졸고 빨간 줄이 나오긴 하죠. 기소유예도 아. 벌금. 아. 벌금 이제 이게 벌금 빨간 줄이 있고 이제 얘는 교도소를 갔다 왔다 빨간 줄이 있어요. 나는 약간 살짝 낮은 벌금이야. 그때 예. 이렇게 벌금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아, 법적 처분을 받고 나서 정말 우리나라 법이 좋았구나. 다시는 핵을 팔아야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도 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법이 좋았다. 왜냐면 그때 제가 그래도 핵 팔아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벌금이 아 진짜로? 어 벌금이 50만 원 나오더라고요. 와 이래서 사기를 치는구나 사람들이. 아 이러면서 아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어, 그래. 진짜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여러분들. 그래요. 요즘 마늘밭에다가 이제 몇십 10억 이제 박아놓고 그래. 아 그 사람 소식 들었어요? 뭐야? 열혈 팬 중에서 그 누구였지? 아 그거 말하는 거니? 그거 설마? 어 그거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인데 대령! 어 대령 사건. 어 그 사람이 깜빵 들어간 거? 네 저는 이제 대령님 깜빵 들어간 사건을 이제 다루고 하다가 저는 씩 웃었어요. 이 씨발년아 이 새끼는 누구 날아가는 거를 자꾸 즐기고 있네? 그러면요? 전 3만 개 먹었거든요. 역시 역시 형님이십니다. 저는 10만 개 먹었어요. 나 예. 솔직히 말할까? 예. 이거 솔직히 아 이거 난 솔직히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네.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 이거 배틀 준비를 하고 있었지. 피해자가 달라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어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이게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 하고 얼마 정도 쌌지 하면서 검색 때리고 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뭐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도 안 와.
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 그러니까. 진짜로. 어. 아무튼 저기 그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예 반성하셔야죠. 그렇죠. 돈 다 회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저희가 그러면은 300만 원은 예 어 당신 9만 개, 저 3만 개. 예. 앞으로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에 쓰면 되죠. 평생 동안. 그렇지. 평생 동안 전 좋은 일에 쓸게요. 좋은 일 어디에 쓰실 건데요? 저요? 네. 유니세프예요. 유니세프? 아, 저 유니세프 그거 달에 3만 원인데요? 달에 3만 원씩이요? 그러면 아, 저 합니다. 저는 합니다. 그러면 100개월 네. 있어야 되는데. 100개월이요? 예. 아무튼 죽기 전까지 끝까지 계속 내면서 아,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 같은 때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구세군 냄비 같은 거 보면은 전 거기다가 이제 1,000원씩 10,000원씩 넣도록 할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랑 너무 여러분들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기분 안 나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알죠. 드립인 거고 예. 사실은 이제 좀 그거 좀 씁쓸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예. 자 아무튼 이제 뭐 돌아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8강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셨다시피 어제 근데 진짜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컨텐츠가.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가 임의로 예,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죠.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해자분들을 비아냥거리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이거에 돌려, 대해서는 어, 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를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네네, 하고 죄송합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피해 받으신 분 계신다면은 예,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저는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이거였지. 예. 예. 여러분 저희가 뭐 어, 잘 사귀라겠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예. 그게 아닙니다. 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당연히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얼마인지 피해금에 아, 전 내가 받았던 별풍선을 계산해보고 아, 이 정도면 어, 드려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만약 네. 기사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는 기사를 아 기자를 고소할 거예요. 나 요즘 고소 많이 하잖아. 아 진짜로? 나 바로 고소하지. 기사는 뭐 어떻게 고소해요? 고소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어 고소할 수 있어. 저도 그러면은 같이 고소할게요. 왜냐면 예. 나는 이렇게 분명히 나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거를 약간 조금 짜짓게 해가지고 뒷부분은 잘라내고 이렇게 기자를 쓰면 고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 고소해가지고 나 이거 바로 합의해봤잖아. 와 근데 방송 11년 동안 고소로 아예 안 했었잖아요 원래. 안 하다가 요 근래 좀 하게 했지. 요즘 요 근래. 왜냐면 이거는 선을 넘으니까. 선을 넘고 정도가 지나치면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 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받을 수 있거든. 어 그렇게 해야 돼. 저도 고소를 하도록 할게요 진짜로. 그냥 예전부터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말로만 좀 하지 마라. 아, 솔직히, 말로만 할 거잖아. 기사 아, 저 솔직히 11년 동안 방송하면 저는 한 번 고소했었어요. 딱 한 번. 디도스 때문에. 아 디도스? 디도스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아유 저희 애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로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랬는데? 안 돼요 안 바꿔줘 돌아가. 역시? 저는 이제 500을 불렀어요. 근데 계속 맞추고 하다가 아버님께서 오시더니 아 저기 300 쓰겠습니다 오브콜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재위원회에서 딱 끝냈어요. 예. 너는 진짜 나쁜 새끼다. 왜요? 저는 돈을 줬어요. 예, 저는 얼마나 착한 새끼라면 예. 고소한다 해놓고 플러스 돈을 줬어 알지 그거? 네네. 어, 저는 돈을 줬습니다. 이 정도 이상은 돼야죠. 그럼 나갔습니까? 그쵸. 예. 예, 당신들 욕을 하면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솔직히 그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근데 예. 너무 어린 친구였어요. 너무 어렸어요? 어 너무 어린 친구였어요. 아, 솔직히 본인 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어째 말할까요? 예. 살짝의 민심도 있고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거를 솔직히 내가 이거를 솔직히 막 이제 뭐 경찰서에 데려가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 거죠. 예. 살다 진짜 가해자한테 돈 주는 건 네가 처음이에요. 진짜로. 나 그때 사실 조건 전화 두 번이나 있었어. 그때 우리가 그렇게 친할 때도 아니어가지고. 뭐야! 감사합니다. 조코 가축 형님께서 조코 사랑해. 아이고 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재미 보지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하는 이 음악 컨텐츠는 저희가 한번 더 시범으로 이제 파일럿 컨텐츠라 그러죠. 그렇죠. 파일럿 컨텐츠 방송국에서도 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딱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딱 냈는데 반응이 안 좋고 시청률이 떨어진다. 그럼 바로 사라지듯이 조기 종영이 되듯이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이 음악 컨텐츠도 여러분들 파일럿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같은 컨텐츠는 여러분들 좀 약간 보시고 네. 끝나고 나서 진짜 이건 다시는 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폐지를 하던가
계속 가는가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적으로 만날 때도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시청자 수를 많이 끌려면은 조코 씨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 천재잖아요. 어떻게 해서 방송을 해야 10만을 찍을 수 있는지. 네. 머릿속으로 벌써 전자계산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당신 네네. 머리에. 난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코 씨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그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좀 많이 좀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네. 망하더라도 어쨌건 뭐 망해도 당신 다음날에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은 전날에 좀 조코 씨가 민심이 안 좋았는데 다음날에 바로 뭐 좋은 거 딱 하나 쳐가지고 8만 달이 막 9만 달이 찍는 거 보고 아 얘는 민심을 바로 살리는 방법 알았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첫날에 망한다. 그러면 대형억으로 끌어요. 예, 네. 그렇죠. 나는 솔직히 나는 컨텐츠에 네. 따라서 시청률 그게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어느 정도는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나는 아 오늘 망했다. 아 씨발 새끼들 내일 보자. 그래서 바로 진짜 대형억으로 바로 갖고 와요. 진짜 나 진짜 그걸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럼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 조코 씨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성도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 편하게 방송하는 거죠. 그냥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선한 콘텐츠 같은 거. 이게 신선한 콘텐츠지 않나. 그렇죠. 이제 보이는 또래 자랑이죠. 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조코 씨가 이제 집에서 하는 실내에서 하는 거는 사실 좀 약간 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변화를 준다. 변화구로 살짝만 던진다. 뭐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어떻게 목표 시청자 수 3만 달입니다. 예. 3만 달이고 이제 만 달이 남았는데 네. 3만 달이만 찍으면 나는 대성공이라 생각해요. 코트형 방송에서. 맞잖아. 미리 그렇게 얘기해버리시면은 예? 미리 그렇게 얘기해버리시면 약간 좀 3만 될 때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아니야 재밌으면 계속 보죠. 100고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정말 그 재밌으면은 좀 많이 봐주시고 재미가 없다 그래도 좀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네. 여러분들 성태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볼게요. 왜냐면 성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허리 다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태가 어제 애기를 끝나고 허리가 많이 아파하던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내가 보통 오늘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진단 결과 디스크로 나온 것 같아. 맞지 얘들아? 어제 상태가 좀 안 좋아 보긴 했어. 아니 나는 왜 되게 의외였던 게 뭐였냐면은 성태 집에 의자가 200만짜리야 진짜 좋은 의자 뭐 허먼밀러라든지 막 뼈의자 이런 거 안고 남순이도 그거 딱 아 감사합니다. 블랙모탈 형님께서 691개 감사합니다. 아 691개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의자. 아 비키니 때 목마를 태웠었다고. 아 근데 그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성태가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가 분명히 안 좋을 거야. 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이제 병원에 가면 디스크 판정을 거의 받긴 해. 근데 성태는 어제 좀 심해 보였어. 많이 통증이 많이 심한 것 같아. 아, 진짜? 저도 어제 좀 그 성태가 다쳤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PTSD가 하나 오네요. 뭐야? 뭐냐면 이제 봉준이랑 예전에 컨텐츠 했었거든요. 이제 디스크 팡팡을 태우는 거였는데 그 디스크 팡팡 하고 나서 봉준이 허리도 팡팡 터져가지고 디스크가 뒤지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와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봉준이 그것 때문에 휴방하고 그게 막 이제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가지고 그 당시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성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방송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연락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아프고 하면 여러분들 주먹이 온다는 밀어야죠. 밀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특훈을 받고 네. 진짜 기운이 한 대라도 때려보자라는 마인드로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연습했거든요. 지금 저 오늘 세 가지 연습했어요. 뭐요? 펀치를 네. 뭐였지 이게 뭐였지? 훅 라이트 훅 이게 오버핸드 오버핸드 이렇게 있다가 여기부터 나가면 몸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버핸드 그리고 원투 이것도 배웠고 예, 전 어차피 위주로 배웠어요. 어차피 당신은 경기 들어가면 이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것만 자세 잡는 법만 제대로 배우시면 돼요. 다들 막 올리는 법 예. 일단은 여러분들 성태한테 따로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성태가 부상이면 이제 아무래도 5대5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건 그렇지 거죠? 왜냐면 성태가 안 나온다면 사실상 어떤 비글즈 대 강쿠르를 주먹연달아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건 맞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태 때문에 취소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맞아. 왜냐면 여러분들 억지로 성태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또한 범죄야. 사실 또 성태 클래스가 너 때문에 이거 안 됐다 뭐 이렇게 욕 먹을 정도로 성태의 민심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은 또 허리가 네. 순하기 때문에 이건 날짜를 그쵸. 좀 옮기던가 하면 되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아무튼 수장끼리 얘기 또 나누시고 네네. 예, 나중에 이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